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건설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건설주 이야기가 오늘 뭐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건설주 뭐 어떤 뭐 좋은 이야기 너무 많긴 하지만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국내 주택 부문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도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오늘 이렇게 자극을 했던 부분들은 한국하고 사우디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사우디가 엄청난 국부를 유가 레벨이 정말 13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국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디로 풀어 헤쳐나갈 것이에요. 인프라거든요.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써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인프라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네옴시티 뭐 650조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수주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건설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건설주들이 오늘 또 이런 이슈를 받으니까 다시 한번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흐름 어떤지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일단 현대건설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 이게 예전에는 정말로 해외 쪽의 수주가 굉장히 큰 업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조 원대 아래로 줄어들면서 그랬죠. 다행히 국내 주택 부문이 이쪽에서 굉장히 견인을 해줬습니다. DH라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서 국내 주택 부문에서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오늘 8%대로 일중 고가 흐름 보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그 밑에 GS건설이라던가 어떤 대우건설, DLENC까지 전부 다 3에서 4%대 강세를 동반으로 시연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 쪽도 좋지만 결국에는 국내 주택 부문의 수익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상위에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대건설과 GS건설이거든요. 그런 쪽들이 국내 주택 부문에서 굉장히 과점적인 사업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사우디라든가 이런 세계 글로벌 인프라의 확장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사우디 해외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는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봐야 될까요? 네. 현대건설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수주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었지만 그걸 국내 주택 부문으로 커버를 잘 해줬고요. 네. 일단 힐스테이트 DH가 점유율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라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정비 특수예요. 작년 전체 수주가 5조 5,500억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한 게요. 그런데 이미 22년 상반기에만 거의 7조 가까이 수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거의 압도적인 수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5년도에 GS건설이 8조 100억을 달성을 하면서 신기록을 썼거든요. 그거 아마 이번에 깨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쪽에서 굉장히 수주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DH가 적용한 부산의 우동 3구역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원자재 가격의 전가 부분에 따라서 거의 공사비가 1조를 넘길 것이다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서울 방배사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의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 통틀어서 해봤을 때에는 정말로 굉장히 큰 규모 2015년도에 GS건설이 세웠던 도시정비 수주 기록을 깨면서 굉장히 수익성 좋은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현대건설의 좋은 호재, 지금 수주도 이미 뭐 아직 하반기 조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주의 성과도 좋은 상황입니다. 주가도 그럼 잘 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사실상 이게 오늘 121선을 갭으로 돌파해버렸어요. 네네. 굉장히 7월 말부터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의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가집계 수급을 보게 되면은 뭐 뻔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대양봉이 만들어지고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 한 번에 갭돌파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봉으로 갔을 때도 사실상 지금 가격이 막혀야 될 저항 자리입니다. 그런데 수급이 만약에 내일까지도 이렇게 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돌파하면서 전고점 부근, 글쎄요, 2021년의 고점 한 6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사영관 차장이 지난주에 조선주 이야기하니까 오늘 또 한 주 지나니까 조선주가 네. 딱 가는 것처럼 과연 건설주도 다음 주에 웃을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 사영관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또 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